벌써 아침이네. 아, 어, 제이야, 내가 어. 문제 낼게. 아침에? 고백. 저녁에? 감사. 야, 잠 잘 잤나 보다. 컨디션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럼 정말 오랜만에 잘 잤더니 컨디션이 최고라고. 아, 그런데 우리 어. 오늘 전투하기로 했잖아. 바로 바다에서 말이야. 너 내 별명이 물개인 거 알고 있지? 물개? 내가 제주도 출신으로 자유형, 배형, 어. 개형, 생존수역까지 다 하지만 어. 바다 전투는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다고. 너 혹시 다윗 이야기 알고 있어? 그 자그만 돌멩이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이야기 말이야. 그치. 근데 어. 그거 다윗이 돌 잘 던져서 이긴 거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남달랐잖아. 다윗의 힘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힘 덕분에 이긴 거라고. 말씀에 힘이 있다고? 에이, 말씀은 그냥 말일 뿐인데 힘이 있다니 말도 안 돼.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리고 살아있는 것에는 힘이 있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골리앗을 넘겨주리라, 너를 통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리라, 그렇게 말이야. 그러면 다윗한테 돌이 있어서 그리고 힘이 있어서 그렇게 이긴 게 아니라 바로 다윗에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였구나. 그렇지. 너 그리고 다윗을 괴롭히던 원수들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기억나니? 나 알고 있어. 바로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꽉 붙잡으셨잖아. 그래가지고 그 원수들이 다윗한테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맞아 맞아. 하나님의 말씀에는 꽉 움켜잡는 힘이 있다고.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의 검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잊고 있었네. 살아있는 말씀, 힘이 있는 말씀이 이미 나에게 있었는데 말이야. 나 계속 무서워했어. 무서워하지 말지 마. 우리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그래. 나는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말씀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가 될래. 나는 말씀이 보여주는 그 생명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는 씩씩한 용사가 될 거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는 용사가 될 거야. 나는 우리를 귀하다 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용사가 될 거야. 나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나는 그렇게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따라쟁이 용사가 될 거야. 좋았어. 우리 그럼 용! 사! 크로스! 우리 좋았어. 같이 함께 전투하러 한번 가볼까? 그래, 이제 출발하려고. 출발!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있어요. 양 98마리, 양 99마리, 양 100마리 있어요. 저는 양을 100마리 가지고 있는 그런 목자랍니다. 저는 그 양 100마리의 이름도 모두 알고 있다고요. 양식이, 양돌이, 양푼이, 아우 걔네들이요. 누가 잘 먹는지, 잘 이거 잠을 자는지, 잘 싸는지까지 다 알고 있어. 양양아. 여기가 아니야. 여기로 와야지. 아, 왜 이렇게 다들 빨리 가는 거예요? 난 저기 있는 저 풀을 먹고 싶다고요. 아우, 이제 양양이까지 다 왔으니까 이제 100마리 다 왔다. 아, 이제 좀 잠을 좀 자볼까. 아우, 나 오자마자 잠을 잔. 아, 드디어 밤이다. 오케이, 결정했어. 매일매일 똑같은 풀이랑 똑같은 양들이랑 똑같은 목자에다가 너무나도 지겨워. 아, 오늘 밤이 좋은 날인 것 같은데 결정해서 맞는 오늘 밤 여기를 떠나는 거야. 우리 목자를 떠나서 도망가는 거야. 아, 졸려. 양양아, 너 안 자고 뭐해? 얼른 자자. 쉿, 양순아, 내가 너의 친구여서 말해주는 건데 나 오늘 여기를 떠날 거야. 여기를 떠나 다른 곳을 갈 거라고.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건 목자님이 우리를 돌봐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목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목자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목자님 없이도 혼자 살 수 있다고. 그리고 목자님에게는 양이 이렇게나 100마리나 있잖아. 나 하나 없어져도 전혀 모르실걸? 자, 봐봐. 지금 이렇게 쿨쿨 잘 자고 있잖아. 지금밖에 기회가 없는 것 같아. 도망가야겠다. 잘 잤다. 아, 보자.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있어요. 양 99마리, 양 100. 어? 잠깐만. 어? 100마리가 아니잖아. 어? 누가 없는 거지? 양양이가 없잖아. 우리 양양이가 또 키를 잃었나 봐. 양양이가 풀을 못 먹어가지고.
되겠어. 내가 양양이를 찾으러 가야겠어. 여긴 가시밭길이잖아. 아따가 혹시 우리 양양이가 이 가시밭길에서 못 나오고 있는 건 아닐까? 그거 너무 따가울 텐데. 여긴 너무 깜깜한 동굴이잖아. 나도 깜깜하고 무서운데 우리 양양이가 이 안에 있으면 분명히 떨고 있을 거야.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양양이, 그래 양양이를 찾으러 들어가야겠어. 양양아, 양양아, 너 어디 있는 거야? 양양아, 여기서 못 나오면 안 되는데. 양양아, 이제 바위, 난 등산 체질도 아닌데 우리 양양이가 저 위에서 울고 있으면 어떡하지? 내 올라가야겠어. 양양아. 야, 목자님 보고 싶어요. 목자님 보고 싶어요. 이 어색한 울음소리. 우리 양양이 보고 싶어요. 목자님 보고 싶어요. 이 다리 튼튼한 다리. 여기 눈. 우리 양양이가 맞네. 목자님, 목자님을 떠나서 저 너무나도 힘들었다고요. 그래. 꼬질꼬질해진 것 좀 봐. 어떡해. 목자님, 목자님의 품 안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그래. 목자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요. 그래,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단다. 우리 빨리 얼른 집에 가자.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잔치를 열 거야. 저를 위한 잔치를요? 그래. 너 친구 99마리 양들이랑 같이 네. 풀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이 기쁨을 같이 나누자고. 얼른 가자. 알겠어요. 좋아요. 빨리 가요. 우리 그래. 잔치하러. 먼저 목욕부터 좀 해야겠어. 목마른 강진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아이고, 또 저 사슴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미모가 제일이라는 꽃사슴이잖아. 불러봐야지. 꽃사슴아. 어디서 해바라기 목소리가 나는데 이쪽인가? 여기야 여기. 내가 어제 지난주에도 찾았던 것 같은데. 자, 바로 여기야. 너 고개도 안 들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얼굴 좀 보여줘. 나 지금 너무나도 목이 말라서 지금 시냇물 찾고 있었어. 그래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그래서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봐봐, 여기 이렇게 햇빛이 쨍쨍. 너무 건강한 냄새가 나잖아. 이 햇빛을 좀 봐. 오늘은 왜 이렇게 햇빛이 뜨거운 거야? 걸어가기 더 힘들잖아. 이상하다. 하나님이 주신 햇빛이 따뜻한데. 그러지 말고 저 하늘을 좀 봐. 저기 있는 저 구름 너무너무 솜사탕 같지 않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솜사탕? 솜사탕은커녕 물 한 방울 찾지도 못하는데 생각할수록 더욱더 우울해지는데. 참, 너 하늘이랑 그리고 햇빛이랑 구름이랑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다 아름다운 거라고. 그 하나님이 바로 너도 만드셨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보는 건 어때? 시냇물을 찾게 해달라고 말이야.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저 위에 계시고 높으신 분이고 나는 이렇게 작은데 아마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시고 나의 너 기도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모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니 하나님이 너의 기도도 분명히 들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나? 기도 들은다고? 당연하지. 하나님이 들으시면 일이 일어나지. 무슨 일이? 놀라운 일 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일들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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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있는데 너를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일하신다고. 그러니까 너 하나님께 기도해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들어주실까? 당연하지. 하나님이 너도 만드셨잖아.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한번 바라봐. 알겠어. 네 말을 듣고 한번 고개를 들어볼게. 으이차. 후덜덜한 꽃미모. 역시 대단한걸? 자, 이 세상을 좀 봐. 어때? 오늘 태양은 정말로 따뜻한 것 같아. 저기 있는 구름 봐. 하트 모양이야. 거봐 거봐. 세상 아름답다니까. 자, 너 이제 너가 목마른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목마름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실 일들이 아주 아주 많이 있어. 알겠어. 나도 너처럼 이제 고개를 하늘로 향해서 들고 세상을 보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슴이가 될게. 그래, 좋아. 그럼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시냇물 찾으러 한번 가볼까? 그래, 좋아. 출발! 저기 있어, 빨리 가자. 목마르다.
그래서 나 너무 외롭단 말이야. 너 내 마음을 몰라. 왜 그래? 우리 친구잖아. 무슨 일인지 나한테 이야기해봐. 있잖아. 옆집에 사는 희영이 알지? 알지. 그 얼굴 예쁜 애 말이야. 근데 그 희영이가 나랑 안 논다는 거야. 나 학교에서도 희영이랑 놀고 싶은데 이제 희영이가 나한테 말도 안 걸어. 왜? 희영이한테 왜 그런지는 이야기해봤어? 아니, 희영이가 나 싫다고 할까 봐 무서워서 말 못하겠어. 그리고 또 또? 학교에서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거든. 우리 반에 패션쇼를 하기로 패션쇼. 해서 나도 또 포즈에 좀 일가견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막 뭐래 막 이러면서 이렇게? 포즈를 잡는데 옆을 딱 봤더니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눈도 큰 애들이 막 샤랄라하게 있는 거야. 나는 오징어가 된 것 같았어. 아니야 외로마, 너도 충분히 예쁘다고. 아니야, 분명히 페스티벌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래서 나 너무 외롭고 슬퍼. 안 되겠어.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 바로 예수님 이야기 말이야. 예수님은 가장 깊은 외로움을 겪으셨던 분이시라고. 에이,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좋아했는데. 아니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라고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난 예수님 몰라요 하고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 그래 맞아, 예수님 너무 슬프셨을 것 같아. 너무 외로우셨을 것 같아. 만일에 나였으면 아이 나 다 안 해 그러고 그냥 도망갈 거야. 나도 그래.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그 모든 길을 잠잠히 걸어가셨다니까. 잠잠히? 왜? 바로 우리 모두가 다시는 외로움에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말이야. 아, 내 마음에 밝은 빛을 주시기 위해서 외롭지만 그 길을 걸어가신 거구나.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나를 향해 있는 거지? 맞아 맞아. 그러니 외로마 사람들 때문에 또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더 이상 외로움 가운데 있지 마. 그리고 외로운 마음이 들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라고. 잠잠히 하나님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외로운 마음을 떼어내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럼 그 크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구나. 맞아. 나 그런 하나님한테 나의 마음을 고백할 거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세요. 그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세요. 이렇게 말이야. 나 좀 당당하지? 이제 당당해진 것 같아. 나 이렇게 좀 외로워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예, 당당한 마음 갖고 우리 다시금 페스티벌 준비하러 가볼까? 그래, 함께 가보자. 포즈 연습 빨리 해야지. 모델 하러 가자. 희영아, 너 껄껄껄 하고 웃는 거야? 웃는 거야, 우는 거야? 목소리만 들으면 웃는 소린데? 나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어. 후회? 뭐를? 아, 20살 때 살을 뺄 걸. 그때 나도 뺐어야 돼. 그리고 대학교 때 영어 공부를 좀 할 걸. 나 요리 못하잖아. 엄마가 요리하실 때 좀 배울 걸. 왜 과거를 생각하면서 계속 후회하고 있는 거야? 네 얼굴 지금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 나 자꾸 예전에 내가 못했던 거, 그리고 내가 예전에 잘못했던 거, 그런 게 자꾸 생각나. 그게 한번 생각이 나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이 생각이 나면 저 생각이 나고, 저 생각을 하면 또 저 생각이 나고. 너 왜 계속 이걸 과거에 이랬다 저랬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다른 생각, 좀 더 기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꿔보는 건 어때? 의미 있는 시간으로 어떻게? 희영아, 오늘이 몇월 며칠이지? 오늘 2020년 10월 4일이지? 맞아. 오늘은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오지 않을 아주 특별한 시간이야. 이 시간을 아주 의미 있고 알록달록한 시간으로 바꿔가는 거야. 그 어떻게? 바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거지. 아, 내가 지금 이럴 걸 저럴 걸 그렇게 후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자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지. 맞아. 자, 저기 봐봐. 시계가 있지? 시계는 어떻게 흘러가지? 시계는 앞으로 가지. 그런데 맞아. 그런데 과거를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간은 저렇게 변할 거야. 어두워.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으로 채운다면 바로 이렇게 뾰사시해지지. 밝아지는 거구나. 맞아. 희영아,
너의 삶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어. 나도 해볼래. 자, 제 시계를 보여주세요. 아이고, 루돌프네. 우울하네. 하지만 고백할 거야. 고백해봐. 하나님, 저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요.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톤이 밝아졌어. 그치. 다시 한 번. 더 해야 돼.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어요. 그렇게 결단해요. 조금 더 어렸어. 그럼 내가 해볼게. 응? 하나님, 우리 희영이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이제 뾰사시해졌어요. 밝아졌어. 이제 내 시계도 알록달록해졌어. 나 앞으로의 시간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기억하는 시간으로 채울 거야. 그렇게 기뻐할 거야. 좋아. 희영아, 근데 오늘 무슨 날이라고 했지? 오늘?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이지. 그러면 우리 시계도 밝아지기 위해서 빨리 하나님 예배하러 가보자고. 그래, 우리 가보자. 출발! 출발! 나는 기린, 그리고 자동차보다는 비행기, 그리고 땅보다는 바다, 그리고 낮은 음자리표보다는 높은 음자리표. 희영아,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높은 곳으로 가고 싶어. 나는 키도 작고 가진 것도 별로 없잖아. 그래서 나는 성공해서 높은 데로 올라갈 거야.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네가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있는데 들려줄까? 무슨 이야기지? 혹시 성공해서 돈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육지가 차르르 흐르는 왕궁의 이야기? 아니면 하버드, 옥스퍼드로 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지? 아니야,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내려온 사람의 이야기야. 스스로 낮은 곳으로 갔다고? 시시해, 재미없어. 나 안 들을래. 아니야, 들어봐. 왜냐면 그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내려온 그분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멋지기 때문이야.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 계시니까 그 아들도 당연히 높은 곳에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 사람의 모습으로 말이야. 이상하다. 157. 180. 조금 넘는데? 높은 곳에 있으면 공기도 다르고 또 사람들도 이렇게 다 보이고 말이야. 너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대체 왜? 희영아, 너 수영할 줄 알아? 나 수영 좀 하지. 그러면 혹시 발이 닿지 않는 그 깊은 곳에서도 수영할 수 있어? 그건 좀 어렵지. 근데 심지어 그 깊은 곳에서 빠졌다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떡하게. 살려주세요. 소리치겠지. 근데 내가 저 언덕 위에 살짝 올라가서 멀리서 희영아 이리로 와 라고 말만 하고 있다면? 배신자, 우리끼리 이러기야? 그러지 말고 수영을 해가지고 나를 구하러 오던지, 아니면 튜브를 타고 오던지, 아니면 배를 타고 오던지 해서 구하러 와야지. 맞아.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듣기로 많이 괴롭힘을 당하셨다고 하던데 막 사람들한테 맞기도 하고 말이야. 맞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참아내셨어. 아니, 오히려 기뻐하셨어. 왜냐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야.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는 무덤에 갇혔던 예수님을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셨지. 그러면 예수님은 멀티네. 높은 곳에도 계시고 낮은 곳에도 계시고,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사람과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 예수님께는 높은 곳에 있는 것, 낮은 곳에 있는 것,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것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것이 바로 중요한 거구나. 맞아, 맞아. 그러니 높은 곳에 올라갈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보자고, 우리. 그래, 우리 모두 같이 함께 예수님 만나러 가보자. 출발! 출발! 어떻게 됐는가? 말도 마시게. 올해는 정말로 어려웠다고. 이봐, 김농부. 자네 귤농부라네. 흰농부. 자네
귤농사는 어땠는가? 아니 글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이번에 햇빛이 쨍쨍 쪘잖아. 아 그래가지고 우리 그 귤잎들이 다 타들어가는 줄 알았다니까. 맞아 맞아. 내 속마음도 다 까맣게 타들어갔다니까. 그런데 우리 그 위기 잘 넘어갔잖아 우리. 그렇지. 우리가 나무가 마르지 않도록 물주머니 물을 담아가지고 콸콸콸콸 주기도 했고. 그렇지. 나무마다 영양주사도 콕 찔러줬잖아. 아 그래 맞아. 그래서 우리가 손길이 막 닿을 때마다 막 잎들이 막 파릇파릇해져가지고 내가 그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웃는 바람에 눈주름이 하나 더 생겼잖아. 아 아이크림 발라야 되는데. 자 그런데 있잖아. 이 기쁨이 우리 오래가지 않았던 것 같아. 맞아. 그 기쁨이 잠깐밖에 없었지. 왜냐하면 그 다음 바로 태풍이 몰라왔잖아. 태풍. 맞아. 이번에 장마하고 태풍이 같이 왔잖아. 장마랑 태풍이랑 몰려올 때 그 수증기가 온 동네에 가득했던 그거 나 다시 기억이 계속 나는 것 같아. 근데 그때도 우리 위기를 잘 넘어갔지? 맞아. 미리미리 비닐하우스도 고치고 바닥에 뚝도 사서 물이 넘치지 않도록 잘 보호해줬지. 맞아. 그런데 아,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은 따로 있었어. 그 어려운 말이야? 그래 바로 그거. 바로 봄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질 때 밤에 막 날씨가 막 탁 추워지니까 그 잎에 얼음이 막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막 얘가 파스락파스락 부서지는데 아 나 그때 막 내 마음도 막 파스락파스락 부서졌다니까. 아 정말 속상했어. 맞아 맞아. 우리 사과나무의 꽃들도 다 바삭바삭 얼어가지고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너무 많았다니까 올해는. 맞아. 정말 치명적인 어려움이었어. 가뭄도 이기고 비 내리는 것도 이기고 그리고 태풍도 다 이겼는데 그 서리를 못 이기다니 말이야. 그래도 말이야 우리가 올해 하나 잘 지은 농사 하나 있지 않는가. 아 그치. 내가 그 농사를 생각하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니까. 아 여기 계신 우리 농부님들도 잘 지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박농부님 그 농사 잘 지으셨나요? 아 뭔지 모르신데 끄덕거리시는 거 어떤 농사인지 좀 알려드려. 바로 믿음 농사 말이야. 우리 모두는 믿음 농사를 짓고 있잖아. 맞아. 그 믿음 농사를 지을 때도 사실 어려움은 많이 있었어. 아 돈을 잘 벌지 못할 때도 너무 힘들었고 가까이 지내던 친한 친구와 멀어질 때도 힘들었지. 맞아. 그리고 나 혼자 있다고 그렇게 외롭다고 느낄 때도 너무너무 힘들었었어.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우린 잘 이겨냈지. 바로 말씀으로 말이야. 무엇으로? 맞아. 이 말씀 주머니를 막 콸콸콸 하고 말씀 막 주사를 꽉꽉 놔가지고 우리가 이겨냈잖아.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사랑했을 때 우리의 믿음 농사는 잘 지어질 수 있었지. 그래. 우리한테 이제 맺어질 그런 믿음 열매들이 너무너무 기대돼. 우리 같이 함께 믿음 열매 따라 한번 가볼까? 그래. 가자고. 출발.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어느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형아 너 벌써 캐롤 부르고 다니는 거야? 제이야 너도 울면 안 돼. 너 예전에 오라시 갔다가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혼나서 울었잖아. 진짜로. 아 근데 너 그렇게 펑펑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준다고 감춰야 돼. 내가 하는 이 노래를 들으면 그 생각이 바뀔걸. 무슨 노래? 잘 들어봐.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직 잘 모르네. 아니 도대체 무슨 노래인데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이 맞지.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니까 우리가 울보인 걸 들켜선 안 된다고. 하나님이 울보인 우리를 좋아하실 리가 없잖아.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달라진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신다는 것은 이런 뜻이야. 이게 뭔데? 바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지. 우리가 때로 실수도 하고 장난도 치고 울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를 토닥토닥 안아주시며 또 감싸 안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너는 실수투성이라서 너는 50점이고 너는 울보여서 30점이고 그럼 내가 지켜보겠어. 이런 눈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구나. 와 산타 할아버지랑은 레벨이 다른데. 그럼 다르지.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까부터 늘었어. 내가 이렇게 또 찬양을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야. 그리고 또 아 잠깐만 모든 것도 아시고 모든 것도 할 수 있으신 분이신데 또 있다고? 바로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지. 내가 들을수록 있잖아 하나님 너무 대단하신 분이어서 나랑은 너무 멀리 계시는 분 같아. 나는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기에 계셔서 내가 닿을 수 없는 곳에서 백호험하고 나를 보시는 것 같다고. 희영아 너 어저께 UIGO 성경학교 갔었지? 그럼 성경학교 갔었지. 어제 그 설교가 그 연극이 너무너무 재밌었다고.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막 달려오는 거야. 그러자 모세가 앞에 있는 바다를 딱 쳤더니 바다가 쩍 하고 갈라졌지. 설교 말씀 정말 잘 들었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은 정말 목이 마르고 너무나도 힘들었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잘 곳을 찾으신 그 하나님이셨다고. 하나님이 저기에 계셔서 나는 다 보이지롱 찾아보지롱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과 같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진짜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제이야 나도 너처럼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렇게 찬양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이 만나주실까? 당연하지. 우리 한마음교회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나요?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으로 찾아와 또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로 우리 지금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출발!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지 않는 추수감사 주일에만 찾아오는 한마음TV의 김희영 리포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곳에 오니 와 데코도 아름답고 여기 계신 우리 분들의 표정도 너무나 아름답고 한데요. 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추수를 거두고 있는 일꾼들이 있다고 해서 이 한마음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저기 보니까 한번 만나볼 분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저 소망일꾼이 보이네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수가 이제 나와서요.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네, 부끄러움을 딛고 찬양을 두 번이나 한 우리 소망일꾼인데요. 네.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저 지금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거든요. 절반 아이들과 나만이 할 일, 팽이 만들기 밑작업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군요. 이 성경학교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처음 성경학교를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저희 사무엘 반 7명 전원 참석을 두고 기도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시간을 꼭 기다렸으면 좋겠다고 마음이 들었고 또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성경학교를 코앞에 두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 그냥 알겠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나의 기도가 부족했던 건가? 아니야,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런 마음들로 마음이 무겁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저의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사무엘 반 7명에 그리고 친구를 전도해서 플러스 한 명 더 8명이 함께 했답니다. 와!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끝까지 소망을 품고 일하는 소망 일꾼이 될 거랍니다. 아멘! 와, 감사하네요. 정말 하나님의 그 교사들 바로 한마음교회 교사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소망 일꾼이었군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지금 찬양을 연습하는 찬양 일꾼이 보이는데요. 우리 찬양 일꾼 같이 함께 만나볼까요? 찬양 일꾼 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무스 빨리 밥 먹어 숟가락 엄마가 주는 대로 밥 먹어 밥 한 그릇 밥 두 그릇 1, 2, 3, 4 하나님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부르며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 와우, check it out. 여전히 바이러스 우리 밀레스 계속 암송해 성경제 가와 암송맨 살아있는 살아있는 선포해 다윗처럼 샤롯처럼 1, 2, 3, 4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주님 부르며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와우 무대를 아주 찢어놓았는데요 우리 찬양의 꽃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아 저 신비주의라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짜잔 와. 네 우리 찬양의 꽃 엄마에 따르면 1절은 봄에 2절은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썼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찬양 일꾼이 맺어갈 찬양 열매 아주아주 기대됩니다 자 다음 이 기세를 모아서 다음 일꾼 만나볼 텐데요 저기 열심히 편지를 쓰고 있는 일꾼이 있네요 네 어디에 사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감사시에 살고 있는 감사 일꾼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니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편지를 쓰고 있어요. 아유, 그 이야기 저희들한테도 좀 들려주세요. 이 많은걸요? 아유, 그 중에서 한 가지만요. 좀 나눠주세요. 네. 저는 몸에 통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야 했지요. 그런데 몸이 아픈 것보다 병원에서 의사소통하는 게 잘 안 돼서 저는 그게 훨씬 더 고통스러웠어요. 남편도 한국에서 오래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 혼자서 어떡하지 하며 막막해 있었는데 그런데 한 집사님께서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또 몸이 아픈 중에서도 저를 세세하게 너무 잘 도와주셨어요. 한 번은 저녁에 응급실에 갈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부탁드리지 않았는데도 저에게 차량으로 또 통역으로 새벽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시며 섬겨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도 정말 많았답니다. 아, 정말 가슴 뭉클한 그런 시간이었겠어요. 맞아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의 섬김을 받으니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고 이렇게 교회 안에 한 지체로 있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런데 그럼 지금 몸은 괜찮으신 건가요? 아 처음에 긴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잘 관리하면 괜찮다는 결과를 받았어요. 가끔씩 몸이 아프긴 하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거예요.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 한마음교회 섬기는 성질과 감사의 제목이 아주아주 넘쳐 흐르네요. 저도 덩달아 마음이 기뻐지는데요. 이제 마지막 분, 마지막 일꾼을 만나볼 텐데 잠깐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계시는 이 분의 뒷모습이 낯설지 않은데요. 혹시 김재희 목사님? 네? 아니요. 저는 김재희가 아니라 드림이랍니다. 김희 목사님? 아닌데요. 저는 김희 목사가 아니라 리포터인데요. 아, 리포터인가요? 저는 드림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드림이. 그러면은 네. 지금 무슨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아, 저는 이번 설교 인트로 일들을 하면서 많은 캐릭터들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그중에 바로 이 드림이 캐릭터가 정말로 마음에 들었어요. 말씀에 쓰임받는 것도 감사하고 또 드림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너무나도 축복된 인생이잖아요. 주님께 드려, 나를 드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 예. 예. 네, 아, 저는 좀, 네, 받아야겠어요. 그래서 드림 열매를 열심히 수확하고 있었답니다. 목사님. 아, 김희 목사님이 맞죠. 리포터님은 무슨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요? 네, 저는 글쓰기 기술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올 한 해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2020년은 바로 저의 전성기였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한마음교회 일꾼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아직도 만나지 못한 일꾼들이 아주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사랑 열매 맺으며 감사 열매 맺으며 사랑나무 키워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바래요. 안녕.